할렐루야. 예, 굳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2층에도 많이 오셨네요.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 보시면 반가우시죠? 예, 꼭 목사가 시켰을 때만 반가운 게 아니라 늘 오면은 반갑습니다. 예, 교회 정문에 올 때는 다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예, 시키면 꼭 인사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명. 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장 무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최후의 만찬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족식과 또 우리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장정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무려 다섯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기도를 드리십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게 오늘 18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마지막 그 기나긴 유언의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건너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고균규 장로님만 대답하시네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오, 이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겟세마네 동산. 주여, 수요예배 나왔는데도 그것도 모르시면 그거 복잡한데 이거. 예, 복잡합니다. 그건 아셔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그 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이 지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딱 여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얘기를 무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엄청 길죠? 엄청 길죠? 옛날에는요 이거 파피루스나 이게 양피지에다가 성경 기록해야 되니까 성경 하나 기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는 데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 다른 복음서 누가나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나가시니 아니면 겟세마네로 나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네 글자, 여섯 글자로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엄청 길게 써요. 요한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도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이 수식어를 써가면서까지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요한사도가 말하고 싶은 게 어디 지명을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말하려다 보니까 기드론 시내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장황하고도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려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 만찬을 끝내는 것도, 이 만찬에 대한 그 장황한 그 기나긴 가르침도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서에서만 그렇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기나긴 가르침을 말하고 난 이후에 굳이 기드론 시내를 이야기하면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한 절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에 가면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쪽이에요. 동쪽의 벽과 감람산 이 사이에 있는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람산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 벽에 있는 그쪽에 이 골짜기를 협곡을 이루고 있는 그 시내의 이름이 뭐냐면 그게 기드론 시내예요. 이 기드론 시내는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그 와디 현상이라고 해서 이 광야 땅에 갑자기 비가 몰아치면 땅에서 다 흡수해내지 못하고 물이 그냥 밀가루에 물방울 이렇게 굴리면 마치 흡수가 안 되고 굴러가는 것처럼 갑자기 물이 늘어날 때에 1년에 몇 번 그 비가 내릴 때에만 이 물이 살짝 지나가고 그 외의 때는요 항상 말라 있었던 골짜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기드론 시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기드론 계곡이라는 명칭으로 더 자주 불렀어요. 그곳에 물이 있기보다는 항상 계곡의 협곡만을 이루고 있고 물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은요 지표면이 무려 땅속으로 120m나 파여있는 아주 가파른 협곡이었어요. 120m면 굉장히 깊은 협곡입니다.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협곡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협곡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지방 사람들이 이 기드론 협곡을 뭘로 사용했느냐? 무덤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던 이 압살롬, 이 압살의 죽을 놈, 이 압살롬도 바로 이 기드론 계곡에 묻혀 있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는 마른 뼈의 환상,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이 환상도 바로 기드론에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 지역에 아주 무덤들이 아주 빽빽하게 빼곡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드론 계곡은요 무덤의 계곡이요 죽음의 계곡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역사 지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를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겁니다. 먼저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그곳을 지나면서 뭘 봤을까요? 무수히 인간들이 죽어있는 무덤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많은 인간들이 죽어있는 현장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처음 지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무수히 이 자리를 지나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남겨져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말하는 이 지명,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간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히 같이 시간을 보냈던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해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끔이 얼마여야지 가끔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끔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가끔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폴라키스라고 말합니다.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끔이 아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자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NIV,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제가 MSG 뭐 이게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oftentimes, often, ofte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often이라고 있는 게 뚜껑 여는 게 아니고 영어로 often은 뭐냐면 자주, 종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번역은 자주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셔서 기도하셨던 자리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기도하러 다니실 때마다
어디를 자주 지나셨을까요? 기드론 골짜기를 자주 지나셨겠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이 죽어있는 무덤의 현장들,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의 그 현장들을 끊임없이 쉼없이 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러 가셨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는 장소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 가론유다도 다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끔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수요설교를 우리 최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서다 보면요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어겨요. 그잖아요. 지난주에 오셨죠? 오셨죠? 거의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이 와요. 생전 안 오다가 오시는 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뭔가 손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는 거이고, 아니면은요 큰 은혜를 받아서 수련회 가서. 근데 오늘은 되게 많이 오셨네요.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앞으로 습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그 자리를 지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죽음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공생애를 끝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려면 왜 꼭 겟세마네 동산에만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요한사도는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을까? 예수님은요 이 끊임없이 기드론 골짜기, 인간의 죽음의 현장, 무덤의 현장을 지나치시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길을 건너면서 상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이미 새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주님 앞에 이 맡겨진 이 죽음의 이 마지막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유대 그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이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타납니다. 바로 3절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무기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이 군병들과 이 하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먼저 나갔는데, 분명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13장에 이미 나갔는데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까?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봤을 때 기도하러 갈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을 다 이끌고 무기까지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 군병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이 자신을 향한 사명을 위한 기도를 이미 다 마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다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으므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감에 이제 예수님은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군병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에 흔들리지도 않죠.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뭐 하시고? 다 뭐 하셨다고요? 이미 다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뭐 하였더라? 저는요 이 성경 읽다가 이 장면이 상상돼서 되게 웃겼어요. 저 한번 보세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전투태세를 다 하고 무기까지 들고 군병들과 어마어마한 하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온 거죠?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다 몰려와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다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 찾느냐? 다 아시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찾습니다. 내가 그다. 그럼 잡아야지. 갑자기 예수님이 그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갑니다. 아니 다가가서 잡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웃긴데 갑자기 뭐예요? 땅에 엎드려요. 이건 왕에게 경배할 때나 쓰는 행동이에요. 이게 군병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 완전히 무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엎드렸다고 하는 건요, 돌려 말하면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예요. 무서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긴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체포할 예수가 바로 나라고 말하는데도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요. 오히려 아니 잡아가려면 빨리 잡아가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벌벌 떨고 안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재차 물으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에 다시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잡으러 온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 하지는 못해요? 잡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체포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당한데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입장이 바뀐 거죠. 감히 예수님 두려워갖고 체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 잡았다가 뭔 일이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섣불리 누구도 앞서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요 이거 읽다가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그렇다. 정말 그렇다. 예수님은요 체포당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체포를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냥 체포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준 거죠. 그리고 기꺼이 그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고 그들에게 끌려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기꺼이 가주신 거란 얘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진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기드론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저, 그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 십자가를 치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무능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끌어 안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감히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조차 예수님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이미 대답하지 않았느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고
일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이 일치 아니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자신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다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철저하게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갑자기 길길이 날뛰면서 칼을 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이 자리에 요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또 없었어요는 누구예요? 없었어요는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는 이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치고 난리쳤고 요한은 그걸 보고 기록했고 야고보는 먼저 순교했죠. 다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인 요한이 그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칼을 들고 설쳤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오히려 철저히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명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마음대로 일을 행해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모아주시옵소서. 모르시죠? 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옮겨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간을 살리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처음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돌려 말하자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처음에 사실 인간적으로 고백하기는 두렵고 떨리다는 거죠.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기도의 자리,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13장에서 17장까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기억했을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건너왔던 기드론 골짜기에 그 무덤들을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사명을 다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상기한 후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후에 자기의 사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일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연약한 고백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지고 가겠다, 내가 능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지고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명이 때로는 어렵죠. 사명이 힘든 겁니다. 때로는 사명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자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죠. 자신이 전했던 가르침, 마지막에 있었던 그 무덤의 골짜기를 이제 다시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시킬, 에스겔의 그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시킬 그 길은 바로 내가 사명을 붙드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저 인생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셨어, 하나님 이거 주셨어, 어려운 길은 내가 앉을 수 있으면 안 가게 도와주셨어, 내게 주님의 유익을 주님의 능력만 허락해 주셨어,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진짜 기도는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찌 주님의 사명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수요 기도 시간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이런 다짐들, 이런 결단들, 주님 앞에 이 사명을 붙드는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한번 우리 특강 시간에 나눴지만 저도 그 울지마 톤즈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지 말라는데 많이 울었어요. 슬프더라고요. 슬픈데 뭐가 슬프냐면요,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감동이 돼서 슬펐어요. 참 인간의 한 일생이 이렇게 인생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저는요, 이 얼마나 이 상업 메커니즘의 이 발달한 영화 산업입니까? 이 영화 산업만큼요, 돈의 논리에 이 좌지우지 되는 데가 없어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데가 영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울지마 톤즈는요, 아주 획기적이게도요, 이 KBS죠? KBS에서 이 스페셜로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이걸 갖다가 뭐죠? 편집을 해서 극장에서 방영을 했어요. 수많은 극장에서 세상에 뭐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그리고 다큐멘터리인 이걸 갖다가 극장에서 방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 상업이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영화 산업계까지 움직이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멘트가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 뭐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6년간의 의과대학 공부 다 마쳤고, 이분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신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한국에도 얼마든지 임지가 있었는데, 그가 그 톤즈에 가서 그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분쟁 지역에 가서 막 뭐죠? 그 문둥병자들을 끌어안고 매일 밤 12시 뭐 1시 2시 뭐 누구든지 자기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었던 걸 나도 압니다. 6년 동안이나 의학 공부를 시키면서 내가 나를 향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이 수많은 자식 가운데 자기를 향한 기대가 가장 컸던 것도 압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사명은요,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어찌 사명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실 사명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길 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2주이 되면 벌써부터 우리는요, 어느새 이 일상적인 삶에 젖어서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명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팬이에요.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비록 죽음을 불사하는 길일지라도 그걸 붙들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보세요, 많은 일반인들까지도 마음을 움직였던 수많은 다큐멘터리의 인생의 주인공들은 그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이태석 신부와 같은, 누가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생명들이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죠. 여러분 만나려면 먼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나길 바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늘 설명하듯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들어갖고 늘 상상이 돼요. 개털모자 써가지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주님의 나라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발벗고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 너가 정말 잘 감당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러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시간에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 우리 찬양팀 한번 다 나올까요?